박지 씨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달 초에 음악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장을 넘었어.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충격과 부작용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장작의 고통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다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면, 거꾸로 틀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분들께 저를 맡기겠습니다.
We got the youth, youth, youth. 세상 그때 내겐 truth, truth, truth. 내게 미쳤다고 그래.
No!
미국에서 생활은요,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원하던 자유를 찾았던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귀찮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음악 작업했던 것 같고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기억이었고요. 한국에 왔을 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상 와보니까 그냥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친근한 제 조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로써 얼만큼 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퇴 선언을 한 것도 저였고 은퇴 번복을 한 것도 역시 저였죠. 근데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고, 그때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철이 없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방법밖에는 지금도 떠오르지가 않고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너무 지쳐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미국에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랬었죠. 근데 약간 언론 같은 데서 뭐 전 군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지 진짜로 저를 좋아해서 저를 기다려주고 애태웠던 여러분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다렸던 마음을 조금이나 보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혁명가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그런 얘기 듣는 거는 기분 나쁘진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인이고 음악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자꾸 저한테 저런 십자가를 메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큰 기대를 하다 보면 제가 음악 만들 때 그게 부담으로 작용돼서 음악이 제가 약간 왜곡될 수 있겠죠.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왜곡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음악인으로서, 한 젊은 음악인으로서 음악만 가지고 항상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비평을 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네, 그 얘기도 뭐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부담되죠. 또 역시 제가
한 10년 있다가 아니 혹은 20년 있다가 제 음악을 들으시고 그때도 만약에 정말 좋은 음악이었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네요. 그러면 제 자신의 음악을 제가 평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평가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굳이 평가를 하자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음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음악일 수도 있고 진짜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음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뭐 7, 80점 정도 매기고 나머지 20점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 음악을 하는 이유요? 참 어렵네요, 그 질문도. 음악이 좋아요. 일단 음악이 좋고 아직까지는 제가 음악 말고는 다른 거를 하면서 음악하는 것만큼 커다란 행복을 못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랑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앞으로 힘 나는 데까지는 충실히 음악 생활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요. 장르를 굳이 말하자면 심플악계열 음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드코어 성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음악인데요. 특징은 뭐 강렬한 사운드, 그리고 극단적인 편곡 방식, 그리고 굉장히 거친 액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굉장히 젊은 음악이고요. 커다란 에너지가 들어있는 한마디로 광기어린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음악 자체는 한국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아마 누구든지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광기어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울트라매니아의 그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울트라맨이라는 설정은 없었어요. 그냥 실제로 매니아에 관해서 제가 달았었는데 매니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위에서는 미친놈 아니냐고 막 꾸짖기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소외받는 계층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에 심취하고 한 가지에 집착을, 굉장히 강한 집착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매니아들, 혹은 지금 4년 7개월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제 매니아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가사인데요. 하여간 그 제목에 대해서는 가사 쓰다 보니까 슈퍼초 울트라 매니아라는 재미있는 가사 썼는데 그런 가사가 있는데 갑자기 울트라맨이 이렇게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사 내용이랑은 상관없는데 울트라맨을 주인공처럼 등장을 시켰죠.
가인 목소리에 너의 가슴 소리를 생각할 수가 있게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망쳤어 누가 미쳤어 이제 끝났어 무식하게 낮은 소리를 내 사실은 고백을 해야 할 시간 역시 좀 더 나은 화질의 디지털 TV
꾸지하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맸다. 바꾸지하고 나를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바꾸지하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맸다. 바꾸지하고 나를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본복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은퇴를 본복했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 서태지가 96년 1월 30일 은퇴를 선언했을 적에 그 은퇴 이유를 자기 어떤 창조력의 한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그 창조력의 한계를 이겨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자기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 스테이지가 복귀하면서 음반 계약이 뭐 20억이 넘고 그다음에 CF에도 뭐 10몇 억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은퇴할 때 다시 원한다면 그 은퇴나 이런 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다시 자신이 원한다면 더 큰 모습으로 다시 오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은퇴했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눌러서 그 삶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답답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치 이제 신화는 될 수 있지만 신화를 위해서 자기가 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다시 활동을 해서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 새롭게 도전하고 창조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대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연예인과 CF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CF 모델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CF 모델료가 그 높다는 거는 인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CF 모델료, 높은 CF 모델료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그 불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얼마여야 한다, 얼마가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라거나 또 CF 계약료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진정으로 센세이셔널한 부분은 그의 음악이나 그의 스타로서의 속성 안에 있다는 거를 제대로 봐줄 수 있다면 훨씬 바람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집과 2집과 태조 아이들 시절에 1집, 2집, 3집, 4집 음악이 다 틀리거든요. 그는 각 앨범마다 주력한 장르가 있고 뭐 락이라던가 뭐 갱스터 랩이라던가 그런데 그게 약간의 전시장적인 그런 면이 있었다. 그는 서태지의 음악이 이것이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색깔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가진 서태지의 인지도 부분을 빼고 보면 좀 불안정할 좀 부정확했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가져오고 그걸 또 자기 스타일 안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중이 잘 모르는 아주 생소한 음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무슨 뮤지션의 음악과 흡사하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그게 꼭 마치 서태진 창조성 없이 음악만을 빌려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댄스나 발라드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4년 7개월이라는 아주 오랜 공백기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앨범 하나 나왔지만 사실상 그 앨범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태지한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노래 별로네 하는 느낌이 들면 이 서태지는 이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가 음반 판매량이 아주 높아야 돼요. 이번에 그게 낮아버리면 의외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은퇴를 했었을 때도
사실은 자기가 음악적인 시간이 너무 쫓기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거는 기대감이랄까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패션을 원하고 뭐든지 새로운 거 획기적인 것만 원했기 때문에 서태지 씨한테는 음악적인 부담보다도 그런 것들이 아마 부담으로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중들이 그다음 서태지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서태지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좀 음악을 듣고 그를 좋아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 겉모습 설사 서태지 씨가 이번에 앨범을 다만 뭐 5만 장을 팔아도 좋고 10만 장을 팔아도 좋아요. 서태지 씨가 만족하고 서태지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전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서태지 씨의 신드롬 새로운 것을 원하다 보면 서태지 씨는 그런 부담감으로 아마 제2의 은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드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러한 그 음악인들의 그러한 음악성을 갖다가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팬들이 있는 거하고 또 그 음악의 가치성이 이제 그 서태지 음악성이 그렇게 여태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은 참 그 문화적으로 그만치 우리가 그 이득을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국가의 그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문화의 하나의 장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고요 아주 기뻤습니다. 입안에 그르고 비밀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유를 이젠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찢어진 청바지 헐렁한 티셔츠 가격표가 달린 현란한 춤 거침없는 몸짓 또 황당하고 제멋대로였던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신세대 문화의 반란이었다. 신세대 그 시작은 태지였다. 본명 정현철 1972년생 일남일녀중 둘째인 가족계획 세대 서울 토박이 중학교 시절엔 스스로 용돈을 모아 기타를 샀고 기타와 음악에 매료됐다. 아버지가 기타를 부수며 반대했지만 태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파격이었다. 17살에 럭그룹 신화위의 기타리스트가 됐고 머리를 기르고 극장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10대. 서태지의 폭발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혼자 전곡을 작사 작곡했고 직접 음반사를 찾아다녔다. 몇 번의 퇴짜 끝에 어렵게 음반 발매가 성사되자 함께 춤출 멤버를 찾아 1년 가까이 그야말로 신나는 연습을 했다. 반신반의했어요. 뭐 일단 음악적인 장르도 그렇고 좀 새로운 쪽의 음악 그때 당시에는 무척 새로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일으킨다면 무척 클 것 같고 아니면은 아주 무시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은 신세대 스타 서태지를 뮤지션으로 인정받게 했다. 팬이 없던 상황에서 만들었던 일집과는 달리 자신의 팬을 믿고 한 새로운 시도들 그 자신감이 대중성과 음악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했다고 지는 말한다. 태평소 소리를 타고 날아다닌 혁신적인 랩의 탄생이었다. 세대의 우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학원 문제, 파격적인 음악에 담은 도전적인 메시지. 태지는 자신의 음악과 더불어 온몸으로 사회의 권위에 반응했던 것이다. 서태지 죽이기라는 말까지 나왔던 논쟁들과 그가 몰고 다닌 화제들. 서태지는 신세대의 우상에서 90년대 대중문화 현상의 중심으로 이미 이동했던 것이다. 통일의 문제라든가 특히 교실에 대해 있어서의 10대의 교육적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제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인간 내면에 어떤 분열적인 징후라든가 이런 아주 다채로운 그 이전의 음악가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 문제들을 주류의 정상의 뮤지션이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자신 세대의 어떤 그 열광적인 지지와 또 동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떤 지지자와 적대자들 사이에 수많은 어떤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 서태지와 아이들 혹은 서태지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90년대 어떤 이런 그 다양성의 문화 대중문화에 무언가를 스스로 증명한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들만의 30만장이 기대되었습니다. 4집 컴백홈은 초시부터 방영유기위원회와 한바탕 격전을 벌였다. 과격한 가사를 공연이 문제 삼자 음반 사전 심의제도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언제나 예상을 뒤엎는 변신. 논란은 어쩌면 그의 파격적인 음악과 늘 새로운 도전에 예비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태지란 이름 열광적인 흥분과 동시에 질투 혹은 냉소가 함께 따라다니는 90년대 대중문화의 한 화두였다. 공식 은퇴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요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창작의 고통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오늘 1996년 1월 31일을 기하여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서태지 신화의 절정은 극적인 은퇴였다. 4집 발매 넉 달 만에 수많은 소문들을 뒤로하고 감행한 은퇴. 그가 남긴 건 엔드가 아닌 엔드라는 태지다운 마크였다.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햄버거를 먹고 아주 매운 햄버거를 먹고 태지가 그 렌트한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헤어지지만은 각자 저는 이제 물론 한국에 와서 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것이고 태지는 본인이 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쉬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은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자. 서로가 그냥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충실하자. 대신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너 돌아오는 날 분명히 나한테 전화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없는 동안에도 소문은 난무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서 피어났던 수많은 소문들은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가수 서태지가 내일 새 앨범을 냅니다. 그런데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 예매 방식으로 팔린 음반이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인기 가수 서태지 씨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가수 서태지가 오늘 4년 7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같이 놀고 싶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서태지와 애들 한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생각하고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서태지 씨가 서울에 없다는 게 굉장히 외로웠어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서태지 씨가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 그것도 고립돼서 한국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편했다고 얘기하지만 다시는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있지 말고
한국에서 부모님 계신 한국에서 또 이렇게 팬들이 있는 한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부담감 없이 음악을 해주기를 제 개인적으로 서태지 씨한테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해서 서태지 씨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지가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요. 일단 컴백하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빠 많이 힘들어도 예전처럼 다시 헤어지지 말고요. 서태지 씨 올해 준비한 것만큼요.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힙합으로 들어왔으면 했는데요. 그래도 형이 락이니까 영원하다. 오빠 떠날 때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됐거든요. 진짜 힘들 때마다 형 노래 들으면서 진짜 견뎌왔고요. 지금 이날까지 서태지의 아이돌 팬답게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이 나이까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자랑스러울 거예요. 지금 심정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너무 기쁘고요. 곧 고등학생인데 참 아직도 서태지 좋아하냐고 막 구박받을 때도 있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빠는 오빠 홀몸이 아니시거든요. 오빠도 나이 먹고 저희도 나이 먹었는데 형 계속 좋아하고 존경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건강하세요. 네, 저 오빠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공연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지 오빠 사랑해요. 이호! 태지 오빠 진짜 기다렸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오빠. 저희 오래 기다렸는데 오빠도 저희 기다렸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오빠 화이팅. 저희는 그냥 오빠 돌아오셔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 좋고. 오빠 4년 7개월 만에 안녕하세요 태지 오빠. 정말 4년 7개월 동안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빠 기다려왔는데요. 공항에서 그렇게 오빠를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오빠 때문에 정말 지난 오빠 나올 때 일찍부터 지금까지 저의 꿈을 오빠 때문에 제 그런 앞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정말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희도 그 정도 힘은 이제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이제 우리 곁 떠나지 마시고요. 진짜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내